참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화재보험 들어져 있습니까? 권사님? 고마워요. 권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에 잘못하면 누가 불지를까봐 은근히 걱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지르겠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알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의 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주일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 교회가 막 불이 막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여러분이 이 로마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로마를 불태워버리죠, 성령으로. 그리고 전 유럽으로 확산되죠. 그 미주로 뭐 확산되죠. 마귀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막 전 유럽으로 이 복음이 물밀듯이 삽시간에 번지니까 이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약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가짜를, 항상 이 마귀는 벤치마킹을 합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나옵니다. 가짜가 뭐냐면 로마 카톨릭입니다. 나는 로마 카톨릭은 적 그리스도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증거합니다. 뭐 우리 안에도 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가짜는. 그러나 이 체제적으로 본다면 교회에 가장 비스무리하게 항상 마귀는 우리를 비슷하게 벤치마킹, 하나님을 벤치마킹 하거든요. 마귀야 작전, 마귀. 그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비슷하게 하면서 항상 마리아상을 놓고 다른 성직자 매매를 하고 면죄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게 흐지부장이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사단이가 이렇게 세웁니다. 이때 나타난 게 뭐냐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저항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일어납니다. 15, 16, 17세기에 얼마나 많은 이 종교개혁가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유럽을, 그래서 하나님께 유럽을 복 주시는 것이죠. 이때 특히 이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이 프랑스 이그노 정말 대단하죠. 30만 명, 수십만 명이 끝까지 이 복음을 지키려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 고난을 당한 것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의 발자취라고 여러분 제세르파들, 이 십내파들 얼마나 많이 죽고 그리고 이 바람이 이제 마지막 스코틀랜드까지, 스코틀랜드는 이제 마지막 이 개혁, 종교 개혁의 이제 마지막 불꽃, 거기서 이제 베스트펠라 조약이 밀어지면서 이제 국교와 신교가 이제 서로 이제 전쟁 종식을 하게 되죠. 그때 마지막에 이 스코틀랜드는 그들을 언약도라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숨겼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 국왕 찰스 1세가 왕권 신수서이라고 들어보셨죠? 왕권 신수서를 공포합니다. 이게 뭐냐면 짐은 곧 나라다. 짐은 곧 뭐라고요? 교회다. 아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가 다 있어요. 교회가. 이 로마 카톨릭. 자기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항복하는 거. 왜? 죽이니까. 유럽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을 5천만 명을 순교시켰습니다. 얼마요? 유럽이 5천만 명, 천년 동안 5천만 명이 순교당했어요. 더 많은 많아지 작진 않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자. 그리고 그들은 과감하게 죽어갔습니다. 왜냐? 나는 그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를 이렇게 연구해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들은 아니 도망갈 수 있어요. 다 감옥이 없어요. 그냥 저 프랑스도 이그노들 감옥이 없어요. 그냥 프랑스 남부 지역에 그들이 몰려 다 몰아넣은 거예요. 나오려면 나와라. 안 나가요. 거기서 엄청난 가난과 굶주림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가난하게 되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당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정말 내 입으로 말을 못하겠어. 부끄러울 정도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모두가 다 숭배했습니다. 나는 정말 부러워요.
왜냐? 그들은 이 땅에 기껏해봤자 살아봤자 그 당시에는 3, 4년이면 다 죽여버렸거든요. 3, 4년 더 살겠다고 여러분 영원한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기껏해봤자 3, 4년 더 수명 연장한 이 땅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영원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들은 천국 지옥에 대한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구차하게 뭐 3, 4년 더 살려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가지 않겠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주님의 나라, 우리는 그곳에 가리라.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까지 함께 형장 이슬로 비참하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신앙이 이제는 물밀듯이 내려와서 이제 미주로 대서양을 건너서 미주로 또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조선 땅에도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 이 복음은 단순한 게 아니라 생명으로 피로 세워진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17세기의 영국 왕들이요 무려 28년 동안 얼마나 이 언약도들을 이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을 그래서 언약도라고 그래요. 그들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래서 별명이 예칭이 언약도라고 그럽니다. 참 프랑스의 이그노 유럽의 전 지역의 즉 침례파들 참 바티스트들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죽었고 우리나라도 이 복음이 들어와서 또 우리나라에도 마지막에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일제시대 때 한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순교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갔던 우리 한국교회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영성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냥 고마운 정도가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든지 어떤 말하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영원한 천국 향해서 외롭지만 걸어가야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는 항상 이 성경을 교회를 벤치마킹이에요. 성경 교회를 벤치마킹이에요. 그래서 왜죠? 이제 깨닫는 게 사람들이 예? 사도행전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깨달아지고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막 깨달아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인간은 항상 마음이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외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왜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은 뭐죠?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그것은 교회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요. 교회가 막 초대교회가 교회가 일어났을 때 사람이 회복되는 겁니다. 또 교회가 일어났을 때 막 종교개혁처럼 사람이 희망이 생기고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던지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죠? 의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무너졌던 이 마음들 세상의 법 체제가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보면 전부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영성, 이 스피릿, 이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교회처럼 더러운 것이 없어요. 참 더럽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 능력이 잃어버리면 원래 짐승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하여튼 이렇게 짐승의 모습으로 타락하도록 비스무리하게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벤치마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항상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진 초대교회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진 종교개혁가들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 게 유럽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항상 나중에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로마 카톨릭이. 그리고 교회들이 변질되게 만들어버려요. 로마 카톨릭에 변질되었던 그때 인간들이 얼마나 황폐하게 됩니까? 성경 가지고도 성경 못 보게 만들고 속이고 인간의 영혼이 얼만큼 부패하고 얼만큼 방황을 합니까? 정치, 경제가 얼마나 인간을 죽였습니까?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또 살리고
근데 그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 시기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영적인 스피릿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막 물결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역사상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또 교회는 많지만 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세상 문화가 세상 풍속이 불같이 일어날 때가 과연 역사적으로 있었는가 인류사에 저는 없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물결이.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좋고 초대교회처럼 불같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나라가 세워지면서 나라가 변화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변질되었다가 로마 카톨릭에 다시 종교에게 일어나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 보십시오. 막 교회가 변질됐을 때 뭔가 막 찾는데 뭐가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인간이 뭔가 신에게 버림받아서 성경을 모르니까 신에게 버림받아 이게 아니죠. 그들은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께 가야 되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소외되었지 힘들지 외롭지 그렇다 그러면 이게 바로 회복하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이 지금 이게 나눠져 있다. 그들은 잘 살고 우리는 가난하지 않느냐. 이거 이 계급이다. 이 계급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계급 투쟁을 일어난 거예요. 19세기에는 계급 투쟁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소련의 뭡니까? 이게 막스주의, 레닌주의. 마르크스가 혁명을 일으키고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볼셰비키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 19세기에는 이게 공산당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왜? 비스무리하게 공산당들 다 교회를 부르짖습니다. 동방 정교회 러시 소련에 다 교회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이 막 청년들을 일으켜가지고 특히 청년들 막 혁명을 일으켜서 볼셰비키 당을 만들고 그래서 드디어 나라를 세우죠.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막 잘 될 줄 알았죠. 막 부귀영화 누릴 것처럼 보였죠. 우리의 이 공허함이 해결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될 것처럼 우리의 경제가 부유하게 될 것처럼 웬걸?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아니 이때 이제 스탈린 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게 뭐지? 분명히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뭐야? 오히려 더 농민들은 더 가난하게 되어 있고 또 노동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어 있고 비참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걸 아니다고 말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교화소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 절대로 그들은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다 사람을 죽이고 있네.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자유를 부르짖고 자율성을 확립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상실되었네. 그럼 또 다시 어떻게 개혁해야 된다. 그 개혁이 뭐냐. 옛날에는 이 체제 자체를 혁명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부를 소비에트 연방공화 정부를 세웠는데 그래서 유럽이 막 공산화되지 않았습니까? 공산화 물결이 19세기 때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역사가 약해졌어요. 교회들이 힘을 잃었을 때 불같이 공산주의 혁명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때 지금은 뭐죠? 지금은 그래봤자 공산주의가 무너져버렸어요. 지금 이거 아니네.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뭐냐? 옛날에는 막 저희들의 나라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는데 요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이제 사람이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이게 뭐냐? 이게 문화다. 이게 생각이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게 또 다른 공산주의가 변형돼 가지고 이제 문화 전쟁을 일으키는 공산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공산주의를 처음에 안 했죠. 문화 운동가라 그랬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오쩌뚜기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모택동을 일으키면서 중국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이게 왔잖아요. 1950년대 6.25 때 그죠? 그들이 앞장서 나타난 거예요. 공산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그래서 항상 공산주의 나라 세우고 피 흘릴 때 그때 안 했어요. 그래도 아 우리도 또 무너진다. 이게 마오쩌뚜기 엄청난 사단에게 영향을 받은 놈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난 마오쩌뚜기를 연구해 보면 와 지금 소련이 레닌 볼셰비키 혁명은 무너졌어요. 지금 무엇이 판을 칩니까? 마오쩌뚜기니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 그게 뭐죠?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그들은 운동을 문화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문화혁명 일으키면서 이게요 유럽으로 넘어가니까 유럽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럽이 어떻게 초토화됐단 말입니까? 나라가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체제 유지는 그대로 놔두되 인간의 생각을 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바로 성이었어. 성. 성. 성에 대한 자유. 그리고 마약을 팍 퍼뜨리면서 나중에는 뭐가 나오냐? 성에 대해서 허망해지니까 동성애가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동성애 일어나면서 모든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유럽교회들이 동성애가 합법화 국가에서 하면서 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말을 못하면서 교회가 이제 로마 카톨릭처럼 썩어버리고 혁명이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지금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이게 불같이 2000년 전에 성령의 운동이 교회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걸 싹 죽여버린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다시 한번 종교개혁 일으켜가지고 또 성령의 운동 교회 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운동 일어나니까 다시 싹 이제 공산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예요. 공산주의도 막 무너지니까 어떻게 이제는 싹 일어나는 거죠. 불같은 문화전쟁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화에 다 장악되는 거예요. 특히 성문화, 동성애 문화. 그 사단의 주요 작품이 뭐냐? 지금 동성애, 성입니다. 만족 못해요. 그래서 항상 갖춰놓은 게 뭐죠? 마약, 섹스 문화, 스포츠 문화. 문화를 일으켜 문화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더 공허하게 죽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이 68혁명, 68년도 혁명 엄청나죠. 이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아예 그냥 그 사람이 뭐 마오쩌둥이 여러분 장개석과 국민당과 싸울 때 오직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기고 승리하고 난 뒤에 뭐죠? 문화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체제는 그만두고 사람을 바꾸자. 사람의 생각을, 즉 문화를 바꾸어 버리자.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 말씀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 들고 성경 내용을 바꿔 버리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느냐? 세상은 정상적인 거, 아버지,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서로 예의를 차리고 학생은 선생님께 인사 나누고 그 있잖아요, 체제가. 이걸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체제를. 왜? 그래서 청년들을 특히 어린아이들을 가르쳐. 10대 어린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10대들. 그게 홍위병을 일으켜가지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제 세계 질서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질서. 질서를요. 있거든 우리들은. 질서를 따라가고 이제 세상 살다 보면 아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게 50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보여요. 그렇구나. 어떻게 수긍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이 청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왜 너희도 그래봤자 너도 힘이 있니? 가진 것도 없고 눌리고 미래가 있어? 희망이 있어? 하나님 떠나버린 희망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한 게 뭡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켜라. 자 너희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 누가? 우리 저놈들이 너를 지배하고 있잖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킨다. 뒤집어버리고 바꿔버리고 바꾸어야 해. 무엇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게 마오쩌둥의 생각입니다. 주요했죠. 마귀가 주요했죠.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 길들여지고 교육받아지면 특히 교육이죠. 교육. 그래서 엄청난 그들이 작은 물결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물결입니다. 여러분. 한국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키워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남자는 뭐 무기, 뭐 총 같은 거 아니면 자동차 뭐나. 근데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인형 갖다 주면서 이게 젠더라 젠더. 어? 이거 그거네? 이걸 바꿔야 한다. 바꿔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의 생각을 바꿔라. 이게 성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바꿔버려라. 그러면서 레닌이 함께 했던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전술이 뭐냐면 기동전, 전동전이 있어요. 전략전이 있어요. 여기 다 내용이 그거 읽어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로 막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내로.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해라. 모든 권위를 해체해라. 모든 권위를. 자식이 부모의 멱살을 잡고 아버지 뺨을 때리고 이 갓나새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흰백성 착했어요.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일본 사람도 우리한테 그렇게 욕그리 아니에요. 근데 공산주의 혁명 일으키면서 욕이요.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악한 욕들, 쌍스러운 욕들 있잖아요. 다 이게 공산주의 일이에요. 공산주의. 다 연구해보면.
얼마나 쌍스럽고 더러운지 몰라요. 왜? 체제를 바꿔라. 권위를 바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이 공산당이 아니면 뭐라 그래요? 이 종간나 반동. 그래서 부모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왜? 체제를 바꾸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교육받고 사람이 바뀌어지면 미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학생이 수업 시간 때 선생님이 어떻게요? 선생님 뺨을 때려, 요즘에도 뺨을 때려버려요 선생님한테. 왜? 체제를 바꿔라. 목사에게요 성도가 도전해요. 성도 멱살을 잡아라. 왜? 그 권위에 도전하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지하철 타고 오실 때에 20대 아이가 80대 노인 자꾸 발로 이렇게 발 꼬고 앉아가지고 탁 건들리니까 어른이 발 좀 싹 치워라고 했더니 일어나가지고 쌍욕을 하는 거예요. 쌍욕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좀 주변에서 너는 뭐야 막 싸우려고 달려들고. 그게 뭐죠? 젠들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68혁명, 문화혁명, 마오쩡똥리즘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권위에 도전하라. 그렇게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프랑스가 완전히 박살났지 않습니까? 파리가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고. 한 예를 들면 프랑크푸르트의 대학 교수가 수업 중에 이 사람도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이에요. 학생들이 가르치니까 이 학생이 보고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해. 우리 혁명을 일으킬 수 없어. 그 여학생이 딱 일어나가지고 그 학생들 많은 보는 앞에서 딱 나가죠. 교수님 앞에 딱 대고요. 딱 잡고 키스를 팍 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와! 박수 치고 인민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권위에 도전하라. 바꿔라.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학교 가면 여선생님들, 학생들이 막 성희롱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나무라는 게 아니라. 교회 와가지고 막 도전하라. 이게 한번 교육화 되어지면 제가 이걸 20대 때 공부했잖아요. 야, 세상에 온통 비판, 정죄, 도전. 저 가진 자들이야. 저 뺏어내야 돼. 같이 나눠야 돼. 항상 뭐냐? 평등. 그럼 이렇게 평등화 되나요? 그들은 평등 다, 예를 들게요. 김일성이가 공산당을 혁명을 일으키면서, 뭐 했습니까?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북한. 그래서 가진 자들 지주들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좋았어요. 우와! 우리도 땅 가진다. 소장농들이 땅을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나요? 나중엔 다 협동화 시킵니다. 딱딱 걷어가지고. 맞죠? 협동화 다 시켜버려요. 그래서 정말 국가의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역한다? 이젠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화소에다 넣어버리고. 그게 지금 북한 보십시오. 북한이 그게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그 전체주의,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나는 자유, 민주주의에 사는 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어쨌든 이런 혁명이 일어나요.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오쩌둥님이 들어가면, 이 혁명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장 필요 없어. 유럽 같은 거 뭐죠? 유럽이 막 초토화되면 히피족이 돼가지고 직장 뭐 그런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다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똑같이 도전해. 불태워. 빼앗아. 그러니까 가서 막 불태워버리고 빼앗고 막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일본 막 들어오면서 일본의 도쿄 대학이 60년대에 불태워버리고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이걸 막을 수 있는 이론이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공산주의 혁명을 이론을요, 이 문화혁명을 막을 길이 없어요. 무엇으로 막습니까? 세상 인문사약으로 막습니까? 인문사약이 정신문화로, 정신문화는 피폐하고 그냥 무너져 있어요. 완전히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성경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그들은 작게 무장된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거를 젊은 날에 열심히 공부하고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그래서 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그게 다 거꾸로 배운, 거꾸로 까꾸로. 그래서 담임 목사 막 가진 사람들 장로님들 막 도전하고 저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그렇게 십몇 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저는 지난날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교회를 침투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 몰랐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저는 현장에서 무속인들을 전도하고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영혼이 얼마나 붙잡혔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정신적인 문제로 가난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다 하나 연결됐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죄 때문이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인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우리 구원자가 그 예수가 2000년 그 예수가 2000년에 십자가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셨구나.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구나. 난 이분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부터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진짜 예수를 가지게 되면 예수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너무 아름다워져요. 제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살아보려고 신학교 갔거든요. 20대 때 19살 정도 거기에 마르크스 레닌에 붙잡혀가지고 예? 그게 NL이거든요. 민족해방주의. 근데 나중에 제가 공부한 데는 PD계열이었거든요. 이 PD계열에 딱 잡히니까 뭔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고 청년회장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하는데 내 머릿속에 뭐죠? 권위에 도전하라. 적대시라. 이걸 이론화시키는 거잖아요.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그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몰라요. 이렇게 해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건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은 무너진 거 이렇게 나가버려요. 쉽게.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전사생활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믿지 않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다니고 그 저는 뭐죠? 이제 나는 목사가 돼서 직업적인 목사, 패스터 그러면서 이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졌어요. 그전에는 늘 비판, 정죄, 죽이기 위해서 살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순간부터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하늘을 보라보면 너무 아름답고 막 공기가 내 피부에 막 느껴지고 새소리가 들려지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고 난 뒤 저는 결혼을 한 데 막 세상 여자를 보면 여자 눈이 본 눈이 바뀌어지고 직장 보면 직장 눈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어도 어떻게든 은혜 받는 곳이 더 낫더라고요. 그걸 찾아가게 되더라고. 가서 보니 주님이 계셨고 내 영혼이 행복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68 혁명은 뭐죠? 이 사단의 문화는 비스무리하게 성경을 갖다 대면서도 성경 다 해요. 그들이 성경 믿는 사람들이요. 어쨌든 다 스탈린, 레닌, 마르크스, 김일성 다 성경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요. 성경이 말하는 파라다이스를 자기들 걸로 딱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딱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기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가면 인간이 이 머리가 내세척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문화, 그들의 혁명을 막을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성경만 진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들 교회를 파괴하게 한 작전. 그래서 공산혁명 일으키면 첫 번째가 가장 먼저 파괴하는 단체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죽입니다. 자기들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들은 살려두고 마지막에 다 죽여요. 그러나 그들은 살려주고 그들은 특히 목회자 살려주고 반대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 거 순교함으로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 한번 사상에 빠지면 제가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나는 어떻게 내가 그래서 빠져나왔는지. 저는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러냐? 교회가 영성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믿음이, 스프릿이 떨어질 때 이게 막 더 일어나는 거예요. 신학교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학교가.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로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요. 이 법이 한번 바뀌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전에 도전하고 바꾸지 않도록. 그래요. 그래서 이들 68 혁명 세력들이 유엔을 장악해버렸어요. 유엔을 장악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세계에 돈을
빈민들을 도우라는 돈을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요, GM, 그들의 젠더를 세우기 위해서 그 가난한 개발도상국이에요. 그걸 들고 가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다 보세요. 중국이, 가서 보니까 중국이 장악했더라. 중국이란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의 마오쩌둥 혁명이 문화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저지, 가난한 좀 아프리카 같은 데 보시면 혁명이 막 불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뭐냐? 그들의 사상, 생각을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처음에 주장이 뭐라고요? 성에 대한 자유. 자유, 자유, 평등. 자유, 평등은 항상 부르짖습니다. 모든 이단들도 처음에는 막 하다가 사람이 모여지면 자유, 평등. 항상 자유, 평등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자유, 평등은 하나님께 나가야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 마지막은, 마지막 뭐냐? 혁명을 일으키고 마지막은 하나님 교회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피해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예요. 법과 정책을 바꿔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권을, 요즘 인권을 가지고 나와요. 자유평등, 인권. 동성애. 그래서 요즘 뭐죠? 페미스트? 나는 그걸 자세히 연구를 안 해봤지만, 성경 본다고. 그걸 잠깐 들어보면, 이야, 나 딱 듣는 순간에, 이건 마귀 역사다. 남녀 성평등,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인권 서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뭐죠? 성, 동성애를 왜 들고 나와요? 똑같이 동성애를 딱 들고 나와요. 마지막. 그거를 그들이 원하는 밑에 안 보이게 딱 넣어요. 차별법에 딱 집어넣어요. 우리나라의 암흑의 김 어느 여자가 통진당해 그 여자가 뭐죠? 차별법을 딱 하면서 그 안에 예를 들게 장애인 차별법 하지 마라. 장애인들 차별하면 안 된다. 외국인들 가난한 동남아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래서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딱 동성애 우리 성을 차별하면 안 된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귀 역사에 군인들이 이미 군대는 없어져 버렸어요. 군대는 동성애가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군에 보냈는데 거기서 동성애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저는 여러분 이게 저는 연구를 했거든요. 저와 함께 운동 많이 했던 경상북도 저 있는 사람들 함께 했던 사람들 제가 10대 후반 20대 때 함께 했던 그리고 신학교 가서 함께 했던 이 무리들이 그들 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우병 때 앞장섰더라고요. 그들이 촛불집회 때 앞장섰더라고요. 저는 광주 사건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 나간 사람도 있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어떻게 민간인들 대학 학생들이 이렇게 막 데모했던 아이들이 여러분 40군데에 숨어있는 군부대 숨어있는 여러분 그런 국군 그 군인들 그 무기고를 40군데를 어떻게 4시간 만에 다 탈환합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면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전국 군인들도 정상적인 군인들도 여러분 군대생활 해보시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 군인들도 육군 땅개들도 여러분 이 40군데에 숨겨지는 것을 어떻게 또 알아내면 그거는 주소도 안 나 내비게이션도 안 나오는 것이에요. 알아내면 그것도 4시간 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싹 탈환하고 무기를 다 빼앗아 옵니까? 좀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가장 피해를 보고 가장 어려움 당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그들이 무엇에 속고 있습니까? 이래 말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이 나는 은혜 받으려고 살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도 저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잘 안 다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그것도 그때 얘기가 아니라 조금 얘기한 걸 목사님이 사담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사담 아니에요. 마귀의 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영향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은 거예요. 이 사회가 뒤져버리면 우리는 그때는 너무 늦어요. 지금 법이 정해지면 지금도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이 법을 바꾸려고 무슨 당입니까? 막 쫓아내고 미리 쫓아내고 뭐 찌질하다 말하니까 대표 그럼 내가 어떤 게 찌질하냐고 정상적인 사람이라 내가 바꿀게 서로 대항해봐 이게 아니라 쫓아내버리고 무슨 법을 바꿔버린다. 선거법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니까 바뀌어버리면 모든 대한민국 헌법 법을 자기들의 마음껏 주장한 사람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제 막을 게, 한번 법을 정해지면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뭐 법을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아무도 거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저는 여러분 한국의 NL, 민족해방주의, PD는 뭐 PD도 들어봐죠. NL은 민족해방주의, PD는 레닌주의, 막스주의, 즉 사상으로 무장된 자, 그들이 청와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와대 곳곳에 장악해가지고 이제 합법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나는 밤에 자다가도 잠이 안 와요. 나라 걱정이. 왜냐하면 나는 교회가 걱정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마귀는 피스무리하게 온단 말이에요. 교회가 스피릿, 영성, 믿음, 뜨거움, 줄미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다 지옥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여튼 여성 인권 조례, 다 학생 인권 조례, 이걸 누가 주장했느냐, 이런 것을 마오쩌둥이 다 했던 것들이에요. 공산주의 혁명을 이렇게 문화를 공부해보면 지금 어쩌면 똑같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 하는 방법이 지금 똑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저는 하나님이 지금 목회자가 돼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젊은 날에 거기에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빠졌지만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죽고 싶었고, 그런 사상이 들어오면 내 안에 평화가 사라져버려요. 오직 예수만 바라볼 때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듣기 싫어도 힘들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 사단의 문화를,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죽이는가. 어떤 나이든 분들은 나는 그런 사상이 필요 없어, 나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럼 사단의 돈으로 걸기 시작합니다. 그게 돈의 혁명입니다. 돈 좀 가졌어, 그런데 교회 오니까 막 무시 안 해. 권위자, 그래서 뭔가를 찾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중직자가 되겠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겁니다. 이게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뭐 되는 줄 알고. 그들이 또 교회를 장악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 정말 중요한 영적인 말씀 설교를 하게 되면 교회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오직 은혜, 오직 사랑. 오직.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이런, 거기에 빠져버린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 보세요. 저는 개그우먼의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그들이 촛불혁명을 일으키고 광우병 막 했는데, 근데 지금 자기의 삶은 똑같거든. 더 힘들단 말이에요. 엉엉 우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습니까? 해결책 하나예요. 우리가 옛날 이거 바꾸려고 도전하라, 권위에 도전하라, 바꿔라, 이거 훈련받은, 그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가 막 청와대에서 울지 않습니까? 우니까 방금 그 청년 수당을 주네. 청년 수당, 청년 수당. 그 다음에 또 쉬고 있으면 뭐죠? 회사 쉬면 뭘 줍니까? 예, 쉬라고. 그거 한 3, 40만원 받겠다고 여러분 자기 인생을 거기다 맡겨요? 여기 이런 이야기는 좀 너무 길기 때문에 접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막 해도 돌아오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한번 빠져버리면 앞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회적 일어나는 일들, 이번에 유치원 사태, 그 다음 이번에 조양호 대한항공 사태, 이것들 왜 일어난지, 이거는 설교 단상으로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짧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요 문화혁명이에요. 혁명까지 그들이 노는 전술 전략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바뀌고 이제 이 선거법이 바뀌어지면 끝장이에요. 끝장. 무시무시하게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장된 사단에게 노예들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사상화된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은 몰라요. 교회도 몰라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우린 성경 신분주의지 않습니까? 그것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정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학생 인권조례.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다 망가져버렸어요. 온통 애들이 입술에 루즈 칠하고 치마 젖고 다니고 성적으로 그냥 자유해도 선생들이 말도 못해. 왜? 종교조회했단 말이에요. 농민들, 노동자들 막 다 있는 거예요. 안 돼요. 페미니스트, 성평등 인권, 동성애. 그 요즘 심지어는 갑자기 1919년 우리나라 건국이라고. 이건 역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 장난이에요. 이게 무슨지
그들이 임시상해 정부 노인들만 모여가지고 노인 딱 아이고 그들 늘 옛날 주장하다 갑자기 어느 날 2, 3년 안에 갑자기 막 상해 우리나라 건국 임시정부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를. 그러니까 뭐죠? 나는 통진당 이석기 씨 이거 사람이 옳다. 그들이 주장해 뭐죠? 주장한 주요 시설을 공격한다.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여러분 6.25 때 남로당들이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남로당들이 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복지가라 난 정말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이거 한번 허용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교회만 부흥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목사들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딘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게 제가 보여 강호평 사태, 촛불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 사드 배치 반대운동, 주한미군 반대운동, 자 이게 오키나와까지 후쿠오카까지 미군 부대가 있는 데는 다 반대운동 그들이 가죠. 근데 다 사람 앞에 주동하는 사람을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이요? 아니 사람을 탁 틀에 묶여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저는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적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정말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 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하고 싸울 수밖에 없고 마귀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오쩌둥의 68 혁명운동 문화운동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를 그는 죽었지만 그 혁명이 정신이요 문화운동이 전 세계를 지금 불같이 덮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역사를 정치를 보세요. 자 우리나라 이번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나님께 기대했어요. 우리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들은 이미 다 넘어가 버렸는데 뭐 집이 폭파해버리고 다 끝났는데 뭐 어떻게 됐어요? 참 다행스럽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휙 안 싫어 가버렸어. 안 그랬으면 지금 막 남북 경협해가지고 다 돈 퍼주고 이미 우리는 참 상상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싫어. 아이고 그래 그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가 또 대통령 영원한 게 아니니까. 나는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주의 종들 한국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번 무너져버리면 법이 정해져버리면 이 법을 바꾸려면 하나 바꾸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어렵습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 지금 정치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더니 제가 우리 유튜브에 올렸더니 어떤 목사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목사들 제 설교를 목사님들이 좀 들으시는가 봐요. 고병찬 목사님 당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저를 사랑하신다고 예 고목사님 고목사님의 명성 명성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 말이에요. 고목사님의 고매한 그 명성에 키스가 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었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전화 왔습니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도 목사님이 사담을 이야기한다 강대상에서 교인들이 나갔습니다. 그래 그런다고 그래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산주의 사단의 역사 마오쩌둥의 68 혁명운동은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단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힘을 잃고 무너져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민족을 세우셔서 예수님 오시기로 작정하고 그 나라를 민족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운동을 일으키셔서 초대교회 운동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운동을 일으키셔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서 어둠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또 속이에요. 로마 카톨릭으로 천년 동안을 무너뜨렸어요. 그때 주의 종들이 순교자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프로테스탄이즘 즉 프레스베테리아 사람들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단이 또 전략을 바꿔서 똑같이 비슷하게 성경을 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불같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정말 전 세계에서 공부를 하고 제대로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한국에 그가 이 나라 이 땅을요 막아선 거예요. 막아선 거예요. 그가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공산당에서 막아낸 거예요. 그런 신앙이 아니어도 막아낸 거예요. 이 땅을.
그때 교회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공산당 반공을 부르실 때 얼마나 교회가 힘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오직 저도 목사지만 그래도 먹을 것만,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먹을 것만, 내 육신의 부귀 영화만 누리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프랑스의 이그노처럼, 스코틀랜드의 언약도처럼, 이런 바티스트처럼 오직 예수 때문에 이 땅의 부귀영화 목적이 아니라 차라리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쫓는 우리 한국교회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은 짧습니다. 짧게 지나갑니다. 나는 우리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 딸들 아무리 아빠가 이야기해도 참 안 돼. 내 새끼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는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좋을 때, 싶을 때, 기쁠 때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위로해주고 난 뒤에 무릎 꿇고라도 얘야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이런 어릴 때부터 여러분 여기 이때 훈련 안 시켜놓으면, 훈련 안 시켜놓으면 갑자기 공부만 하다가 대학 들어가면 갑자기 이게요 이 68 혁명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른 예배, 수예배도 방학 때 참석해라. 우리 지금도 우리 금예배는 다 1년 내내 참석해라. 공부요? 뭐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그게 부귀영화 누리고자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오전 예배도 드리고 일부러 오전 9시에 또 드리게 하고 오후 2부 예배도 11시도 드리게 하고 그날 오후 3시 드릴 때도 드리게 하고 목사님 말씀 들어라. 왜? 한 번 들어서 안 돼. 그러면서 그들이 네 세척 당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인간이 진정하게 행복해지는 비결은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 복음을 가져야만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크면 여러분 말 듣습니까? 밖에 68혁명운동 이렇게 딱 사단 문화가 들어가 있는데 부모 우습게를 도전해요. 뭐 나중에는 실컷 우리가 마른 자리 빈자리, 그들은 마른 자리, 우리는 저런 자리에 살아도 나중에 커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이런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왜 자식에게 절절절 매입니까? 부모들이 모든 걸 투자하고 생명 바쳐가지고 그들을 섬겼는데 왜 자식에게 벌벌 매요? 이게 사단의 문화, 68혁명 문화예요. 벌벌 매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아이들 확 잡고 부모님이 뭐도 말 안 듣고 얘기하세요. 뭐 때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성경을 이해시키고 난 뒤에 뭐죠? 성경이 원하는 문화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면 얘들이 속았구나, 내가 세상에 속았구나, 성경이 참말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구나. 그게 정치 이야기입니까? 성경 이야기지. 나는 정말 답답해. 워낙 68혁명 문화에 젖은, 이 사단 문화에 젖으니까 이 강단에서 성경을 말해도, 성경적인 삶을 이야기해도 예배도 안 드리고 듣지도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한번 와가지고 목사님 사담 이야기 안 해? 이거 사담입니까? 이게 사담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지금 세계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마귀 역사를. 우리는 성령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세상 문화, 에베소 2장 2절에 마귀는 이 세상 풍속을 쫓게 하고 공중에 권세자문자를 따르게 하고 세상 풍속을 쫓게 하고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를 쫓게 만듭니다. 세상의 문화예요. 사람의 속에는 생각인 거예요. 사람의 겉모습은 멀쩡해도 그 속에 뭐가 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워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